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군청 이전지 오감택지지구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택지지구의 외곽 부분에 자리한 것으로 인근에 바로 남산이 받쳐주고 있어 개발지역 가운데 있는 토지보다 주변이 좀 더 여유로운 위치입니다. 토지 주변을 살펴볼까요? 왕복 2차선 도로를 비롯한 길들이 토지를 감싸고 있는 형상입니다. 인근에 먼저 들어선 건물들도 보이고 멀리 홍성 시내의 아파트 단지도 보입니다. 지금은 밭으로 사용 중이군요. 여러 작물들이 뜨거운 햇살 아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홍성 원 도심은 직선거리 300m 이내 거리로 도보 5분 내면 다닐만 하므로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며 버스 정류장 또한 이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추후 이곳에 도시가 형성되면 교통편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첫 삽을 뜨고 2025년 완공 계획인 홍성군청사 이전지는 직선거리 약 170m 정도 거리입니다. 면적 432.8제곱미터, 약 131평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의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기반시설 걱정 없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이곳은 평당 280만원, 총 3억 6,680만원입니다. 현재도 간간이 신축 건물들이 보이지만 홍성군 청사가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 예상되는 이곳을 눈여겨봐주세요. 고맙습니다.